오늘도 기도합니다. 황금 권력의 풍요가 사라지지 않기를, 또 왕의 자애로움이 변치 않고 영원하길 말입니다. 아프리카 스와질란드의 소녀들은 본격적인 축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축제 퍼레이드에 맞춰 가장 아름답게 자신을 꾸밉니다. 화려한 전통 의상과 액세서리로 몸을 단장하고 더욱 빛을 발하도록 얼굴에 화장도 곱게 합니다. 큰 갈대를 꺾어 왕궁에 바치는 것으로 마침내 갈대춤 축제가 시작됐음을 알립니다. 갈대를 왕궁에 쌓는 것은 왕실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의식입니다. 갈대를 모두 쌓고 나면 축제의 본식을 위해 왕실 운동장으로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작되는 소녀들의 춤 퍼레이드. 역시 가장 선두는 왕족인 공주가 이끕니다. 10만의 여성들이 모두 축제의 무대로 집결하고 나면 중요한 한 사람을 맞을 준비가 끝이 납니다. 축제 장소로 무리를 지어 걸어오는 남성들. 그들의 한가운데 당당함과 위엄 있는 자태로 입장하는 사람은 음수와티 국왕입니다. 국민들의 환대 속에 입장한 그는 무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귀빈석에서 축제를 즐길 준비를 합니다. 왕비들을 시작으로 서열대로 진행되는 퍼레이드. 왕비에 이어 공주가 동물을 뽐냅니다. 왕족의 무대가 모두 끝나고 마지막 평민 여성들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껏 춤을 추고 나면 이 축제의 가장 하이라이트, 국왕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참가 여성들 사이를 돌면서 국왕은 성인이 된 소녀들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서구 언론에 알려진 대로 실제 아내를 뽑진 않습니다. 국왕의 구애의식은 소녀들이 결혼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다는 축제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국왕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마침내 자넬레가 속한 대열로 다가온 왕은 몸을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축제를 통해 그녀들은 왕이 자신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는지 마음으로 새겨갑니다. 그렇게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곤 국왕은 축제장을 떠났습니다. 소녀들도 모든 일정을 끝내고 왕실에서 제공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이 축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왕이 보여주는 권력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Did you see our king? Our king, the one who has worked with many people.
어.